줄 긋는 여자. 플립에도 상처가 있다. 정호승. 플립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플립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플립도 상처가 있다. 정호승님의 시입니다. 찍은 여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올게요. 선의 재창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뒤에 당신에게 오게 하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론다의 시크릿 책의 구절 중 일부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We Are Not Alone 노래 듣고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다. 나는 이미 그 일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오늘 하루 꼭 이런 생각들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월요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거 알고.